감자공주의 성경 동화. 친구들 안녕. 성경 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혼자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럼 감자공주 이모와 함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야곱이 도망쳤어요. 형 에서를 피해 길을 떠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향했어요. 멀고도 외로운 길을 떠난 야곱은 해가 저물어 사막에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잠을 청했어요. 잠이 든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사다리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지요. 야곱은 하나님이 사다리 위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란다.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마. 네 자손들은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게. 야곱은 잠에서 깼어요.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다짐했어요. 마침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어요. 야곱은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삼촌, 저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결혼을 승낙해 주시면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야곱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지요. 드디어 7년 후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내 아내가 되는구나.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야곱의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였던 거예요. 삼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왜 저를 감쪽같이 속이셨나요?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삼촌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자 라반은 동생보다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그곳의 풍습이라고 말했어요. 야곱, 7년을 더 일해주면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당시에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던 때였어요. 야곱은 7년을 더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낸 야곱은 많은 자녀들을 두게 되었어요. 야곱은 아내와 자녀,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 두려웠어요. 형 대신 맏아들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형이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고향이 다가오자 야곱은 하인을 먼저 보내 에서 형을 살펴보고 오라고 했어요. 주인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가족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가게 하고 하인들을 시켜 에서에게 줄 선물을 앞세워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날 밤 야곱이 홀로 나와 근심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낯선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 낯선 사람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지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를 딱 치는 바람에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났어요. 야곱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야! 야곱은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씨름을 계속하며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가실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알았다. 내가 이겼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야. 야곱은 자신과 씨름했던 그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요.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형 에서 앞에 섰어요. 그런데 에서는 빙그레 웃으며 야곱에게 말했어요. 야곱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정말 반갑구나. 에서 형,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니 정말 기뻐요, 형!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야곱은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지요.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정말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밤에 야곱과 씨름을 하던 낯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놓지 않겠어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우와, 정말 잘 됐네요. 오늘도 재미있게 성경 동화 들은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성경 말씀 듣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가들 키우시느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지요? 피곤하실 텐데 오늘도 평안하게 단잠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예쁘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라헬을 아내로 맞은 이야기도 들었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낯선 사람과 씨름하며 결국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이야기도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걱정이나 고민이 생길 때 야곱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모두 편안하게 단잠 자게 해 주시고 자는 동안 키가 크고 아픈 곳이 나아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